안녕, 가지입니다. 언니는 근데 풋들이 이거 드릴게요. 오늘의 애기 차례는 좋은 친구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드릴게요. 사무엘상 18장 사울 왕의 다윗의 블레셋 군사들이 무인지는 것을 보았어요. 용감한 소녀인 걸 알게 되어서 요나단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멋진 소녀였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왕의 아들이었어요. 누나가 말하는 소리예요. 요나단이 왕자는 마음 깊은 소리부터 다윗이 좋아하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다윗 자기처럼 순종하게 생각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요나단은 좋은 물건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가진 건축물 가장 좋은 것을 주었어요. 요나단은 자기의 멋진 칼을 주었어요. 또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할도 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멋진 걸옷도 주셨어요. 이거는 내가 너를 친구라는 것을 사람이 알게 할 거야. 요나단이 말했어요. 왕자님은 가장 좋은 물건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다윗의 이스라엘 훌륭한 장군이 되었어요. 전쟁이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신장하는 놀래를 불었어요. 사울 왕이 수천 명이 죽었지만 다윗은 수만 명이 죽었다네.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은 다윗의 샘을 하냈어요. 화가 난 왕은 다윗이 해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여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또 읽어 드릴게요.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이라는 이야기를 읽어 드릴게요.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 열기기상 3장. 솔로몬 왕 만세! 사람들이 크게 소리쳤어요. 솔로몬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있어요.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버지인 다윗 왕의 좋은 자리를 지켰어요. 솔로몬은 기부하는 곳에서 천만화 집심을 잡아 하나님이 제사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서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뭐든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백성들이 잘될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자 기뻐하셨어요. 부자가 되거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자도 되게 해주고 하나님이 따르면 오래도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복도 같이 주셨어요. 하루 두 엄마는 솔로몬 왕이 찾아갔어요. 이건 저내 아기예요. 한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내 아기예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집한 집에 살고 있어요. 둘다 아기가 있어요. 근데 밤새 한 아기가 죽으면 내 아기는 바꿔두었어요. 또 엄마는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웠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솔로몬 왕이 여봐라. 칼이 가져오더라. 신하들이 어둠 있어요.
운명대로 칼을 가져왔어요.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나눠주러라 만드는 문명을 주셨어요. 안 돼요. 살아있는 아기는 진짜 엄마의 아픔이 아팠어요. 차라리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가에게 주세요. 한 엄마가 엉엉만 말했어요. 좋아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서 살림왕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기를 죽이지 말라. 그 엄마가 아기한테 주었어요. 진짜 엄마는 자기의 엄마가 죽는 거를 도와준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왕님 진짜 지레우시네. 지팡이 강연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놀라면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지팡이 왕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솔로몬 다스리는 동안 백성들은 이웃 나라를 편안하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집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뭘 하는 거지?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나님께 위해 집을 짓는 거라요. 다른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마 매우 아름답게 지을지 걸세. 도로는 왕의 하림을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달과 왕의 친구였어요. 솔로몬이라며 왕의 성정이 좋은 나무를 부탁했어요. 히람 왕이 집까지 좋은 나무를 솔로몬한테 주는 대신 두 배로 백성들을 위한 식량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3만 명의 사람들을 히람 왕을 보내서 나무를 달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산에서 돌 깎는 사람 판별에 두 명이었어요. 깎는 돌이 옮겨오는 사람은 7만 명이나 되었어요. 솔로몬은 그들의 성장의 기초라는 쓰고 돌을 깎기로 했어요. 짐을 지을 때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돌을 다듬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금가움을 못에 가지고 일했어요. 성전 안쪽 금에서 임파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을 가지고 일했어요. 솔로몬 왕이 솔진 지을 때 7년이나 걸었어요. 성전은 아름답고 아름다웠어요. 그동안 사용했던 성전은 공당 문고리를 옮겨있고 항상 하나님이 제사 들었어요. 제사장들이 제마 마치자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의 안에 가득 찼어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보이게 했어요. 새로운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솔로몬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두 기뻐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랜덤스토리를 읽어줬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